OBS와 공동체 라디오가 함께하는 전국 라디오 자랑. 이 방송은 OBS 99.9MHz와 남해 FM 91.9M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구촌은 음악세상 오선태입니다. 7080세대의 감성과 힐링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첫 곡 들려드립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천사라면 전쟁이 없을 텐데 말입니다. 전영이 부르고 은영이 듣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날개가 달려있겠지. 푸른 하늘 위로 새처럼 날아가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비행기도 필요 없는데 우리 오빠처럼 뚱뚱한 사람들은 어떻게 날아다닐까. 천사의 마음 갖고 싶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천사의 노래 부르면서 끝없는 사랑 간직하. 이곳은 천국이겠지. 우리 마음속에 욕심도 없어지고 얼마나 화목해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눈물은 사라져가고 우린 꿈을 꾸듯 언제나 행복하게 이리저리 날아갈 거야. 천사의 춤추며 날아가고 별나라도 구경하겠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우린 다정하게 별나라 이야기를 도란도란 속삭이겠지. 천사의 마음 갖고 싶어. 모두가 천사라면 전영이 불렀습니다. 10월의 멋진 날에는 탱고 한 곡 그리고 흥겨운 왈츠는 어떠실까요? 먼저 드실 곡은 로레나 맥켄닛의 노래 탱고 투 엠볼라. 이 곡은 해리스 알렉시우 노래 네펠리스의 탱고의 다른 버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드미트리 쇼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두 번째 왈츠 두 곡 들어보실까요?
I'm not.
들으신 첫 곡은 로레나 맥켄닛이 노래한 탱고 투 에볼라, 두 번째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두 번째 왈츠였습니다. 다음 곡 준비하셨습니다. 이정희의 그대 생각, 강연원의 제가 먼저 사랑할래요 듣겠습니다. 사랑
가슴에 넘칠지라도 사랑은 외로움이래요. 하지만 아름다워요. 이정희의 그대 생각 그리고 강인원의 제가 먼저 사랑할래요 였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만인이 사랑하는 이태리 가곡 들어볼까요? 첫 곡은 루치아노 파바르티가 부르는 도라오라 소렌토로 그리고 베르디 가극 토스카 중에서 별은 빛나건만 주옥 같은 노래들입니다.
Ideo mare de suriento che tesoro tenent funno e girato tutto mondo nulla visto com'acca guarda cuore nostri sene e fate guarda non cantate e vonno tanto bene e volessero basar e tu dici o parto addio d'allontanare Mas
여러분은 지금 OBS와 공동체 라디오가 함께하는 전국 라디오 자랑 남해 FM 지구촌 음악 세상 오선태입니다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들으신 첫 곡은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불렀지요. 돌아오라 소렌토로. 그리고 베르디 가극 토스카 중에서 별은 빛나건만 두고 이어들으셨습니다. 이번 곡은 짐 해리슨의 소설 가을의 전설을 동명화한 영화 가을의 전설 주제곡입니다. 이 곡은 브래드 피트 주연의 1994년 영화로 배경은 1913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울창한 숲이 우거진 미국 몬테나주의 농장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짐 해리슨의 소설 가을의 전설을 동명화한 영화 가을의 전설 주제곡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91.9MHz 남해 FM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분 남해 소식입니다. 23년 국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가 남해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10월 19일 목요일부터 10월 21일 토요일까지 3일간 펼쳐집니다. 성화 체화 행사, 체육대회, 화전가요제, 바둑대회, 문화재 야행, 불꽃놀이 등이 있습니다. 왠지 가을엔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이은상 씨, 홍남바 작곡, 사랑, 소프라노 강혜정 님이 들려드립니다. 소프라노 강혜정님의 목소리로 이은상씨 홍남파곡 사랑 들으셨습니다. 이번 곡은 팝송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에릭 클랩튼의 원더풀 투나잇 그리고 닐 다이아몬드가 부릅니다. 솔리터리 맨 wondering what clothes to
Time thing, paper ring. I know it's been done having one girl who loves you, right or wrong. We go strong.에릭 클랩톤의 원더풀 투나잇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닐 다이아몬드의 솔리터리 맨.
고독한 남자였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80년대 가요제 대상곡 두 곡 들려드립니다. 첫 곡은 88년 MBC 강변가요제 대상곡 이상은의 담다디, 그리고 84년 대상곡이었죠. 이선희의 제이에게. 시대를 풍미했던 두 여성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변함없는데 지난
이상은의 담다디 그리고 이선희의 제이에게 였지요. 다음 곡입니다.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 조이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남성 3인조 댄스 그룹으로 87년도에는 내한 공연도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t makes me a turtle dove. Love's the game that we play, not late. When our love is clear and bright, it's our way to see the light. There's a fire in our hearts, not late.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 신나는 댄스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다. When I was young I'd listen to the radio waiting for my favorite song. When they played, I'd sing along. It made me smile.